말씀은 7월 9일 수요일 서울에서 있었던 아테아 대학원 기강 예배의 개회 예배 때 강승삼 선교사님이 세계 선교의 궁극적 목표라는 제목으로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교사 생활하면서 그리고 한국에 91년도에 부름을 받고 들어와서부터 한국 교회의 선교 정책이라든지 한국 교회 전체가 어떻게 선교의 방향을 세워나갈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기도와 또 염려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통신에서 2006년도에 은퇴하면서 그때부터 아 내가 은퇴하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을 위한 두 가지 큰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첫째가 우리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재충전받을 수 있을게 할까 선교사 계속 교육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 또 하나는 이제 선교사님들 다 은퇴하실 텐데 1970년대, 80년대부터 나가기 시작하셨던 분이 다 이제 은퇴하시게 되는데 요즘 은퇴라는 말은 없어지고 계속해서 리타이어먼트 예, 타이어를 새로 갈아끼고 또 새로 멀리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다 여기 앉아 계세요. 저도 그 정신에 2006년도 은퇴식을 거행해 주시던데 답사하면서 리타이어먼트는 자동차 바퀴를 갈아끼니까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은퇴 연령은 있지만 사역의 기한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왔는데 요즘도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불러주어가지고 이 뭐 나이 든 사람이 뭐 74이나 된 사람이 안 불러주면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불러주셔서 감사하게 저는 가서 섬기고 지난 주간에도 열흘 동안 또 이집트의 복음주의 목사님들 세미나에 또 불림을 받고 갔다 왔고요. 그리고 또 이제 파키스탄 목사님들 또 초청해가지고 또 하시던데 거기 가서 불려서 가서 어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 6시까지 안 쉬고 뺑뺑 돌리더라고요. 아 정말 참 멋있게 참 뭐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또 우리 아테아 대학원 정말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선교사님이 전부 집약해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을 모아가지고 다 네트워크를 이루어가지고 이렇게 세워지고 그리고 또 우리 김의원 총장님께서 또 이제 원장으로 좀 내려앉았지만 하기에서 뭐 총장에서 부총장으로 내려앉았으니까 이제 또 원장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얼마나 참 이렇게 귀하신 분을 여러분들 모시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 방진 목사님에게 설교를 부탁하셨다 그래놓고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설교를 부탁을 해서 그때 제가 이제 강원도에 있었습니다. 요즘 저도 지금 치료를 좀 하고 있지만 제 아내가 요즘 별로 안 좋아요.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이 제목을 드렸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구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있는 말씀과 그리고 에베소 4장 13절에 있는 말씀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데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을 늘 읽으면서 그래 우리가 지향하는 선교의 최고의 목표가 무엇인가 늘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세계 선교의 궁극적 목표라고 보내드린 것 같은데 목적으로 나왔어요. Purpose와 goal은 완전히 다른데 예, 이 Purpose라고 하면 벌써 설교의 방향이 달라지고 성구가 달라져야 되는데 예, 이것은 세계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는 예, 제목을 예, 드렸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표가 천당 가는 거라고 하는 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 예수 닮게 하기 위해서 예수 닮는 것이 제일 중요한 우리의 목표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만 닮으면 예수 안 닮으면 하나님 앞에 못 서게 돼요. 성경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수 닮아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 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도 3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When he appears we shall see him as we shall be like him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시면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는 구름 타고 오실 분을 기다리시는데 예수님 이곳에 계시거든요. 지금 우리 눈을 볼 수만 없지 또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 하시잖아요. 언젠가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내시게 될 겁니다. 우리 눈으로 우리 눈에 보이실 때는 우리 몸은 예수님과 같이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지 않으면 예수님 못 봅니다. 그렇잖아요. 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 앞에 나타나셨을 때에 눈이 부셔가지고 못 보고 그냥 완전히 납작 엎드려진 것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세계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 3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세계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기독교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나도 그리스도를 닮고 내 제자들도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까요. 그러면서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내 자신을 들어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그냥 눈꼽만큼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 성경은 이렇게 엄청난 목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100%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만 닮으면 세계 싸움이 없어질 건데 예수만 닮으면 교회 안에 싸움도 없을 건데 정치판 싸움도 없을 건데 목사님들이 예수를 못 닮은 사람이 너무 많아. 나도 목사지만 그래서 내 강원도 들어가가지고 나 목사를 안 갑니다.
뭐라 그러냐, 교수라고. 뭐 교수 했으니까,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교수라는 말 듣지, 목사라고 하면 또 목사가 들어왔냐, 이런 말 할까봐. 그래서 교회 가도 그냥 목사를 안 가고, 이렇게. 그런데 뭐 기억이 알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예? 예, Image of God. 하나님의 이미지로 지으셨는데, 당장 얼마 안 가서 타락한 형상이 되어버렸어요. 이 타락한 형상, 타락한 형상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 내 아들을 세상에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기획을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그 기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사람들을 아들의 형상으로 다시 재창조하시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천사들은 한번 죄 지으면 그것으로 끝장이지만, 우리 사람들은 천사보다 지금 못하게 보이지만 한번 죄 지어도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그 읽을 때는 그냥 이처럼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처럼 더 이상 표현할 길이 없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 성경 구절은 읽을 때마다 감동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제가 1960년도에 군에 입대해가지고 교회를 맡았어요. 오산 원에리힐 공군 교회를 맡아가지고, 아, 거기서 할 게 뭡니까? 젊은 청년이요. 그래서 성경만 계시죠. 호세아 성경 읽는데, 호세아 성경 읽다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깊은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토록 깊은지를 그때서 깨달았어요. 모태 신앙이었지만 진짜 신앙이 못해서. 그래서 그때 가서 비로소 성경 읽으면서, 야, 내 사랑이 이렇게 깊구나. 깨닫게 되니까 마음이 조금 넓어지더라고요. 마음이 조금 넓어져.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을 좀 볼 수 있도록 또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독생자 예수를 담도록 해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에베소 2장 6절 말씀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그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우리는 지금 땅 위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머리 대신,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몸인 우리도 이미 앉은거나 다름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장땡인지, 장땡이면 더 큰 38 광땡인지, 하여간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나 예수 믿는 거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 그래서 그 젊은 청년들 또 선교지에서 얘기하는데 크리스천 아이덴티티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늘 주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아이덴티티, 내가 크리스천이 된 자긍심, 거기에다가 선교사가 되었으니 선교사로 불리움 받은 이 특권의 자긍심,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불러주셨어요. 늦게 불러주셨어요. 아니 처음 일찍 불러주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바쳤다 카잉.
마쳤다 그랬는데 나는 곁길로 갔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선생, 영어 선생 한 10년 하고 얼마나 부담이 돼요. 그게 마쳤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36살에 총신 신대원에 입학해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조금 더 일찍이 할 걸. 조금 더 일찍이 할 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동창들을 보니까 총회장도 하고 다 해먹더라고 보니까. 늦게 총신 들어가니까 우리 동기들이 다 교수 해먹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 정말 참 너무 감사해요. 제가 예수 믿고 선교사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모습 보니까 감사의 빛이 난 것 같습니다. 감사하면서 이 네트워크를 이루고 이 아테아 대학원을 세우면서 얼마나 참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자기 비용 들어가지 다 여기 왔잖아요. 한도수 먹으면 안 그런가? 뭐 고기 끄덕끄덕하네. 저 멀리 브라질에서 강성청소사 기도 한번 하려고 여기까지 왔잖아. 이 선교사들 대단해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선교사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바꾼다 이 말이죠.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꿔요. 놀랍게 바꿉니다. 아담 한 사람이 엉망진창으로 바꿔놓은 것을 예수 한 분이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 한 사람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김이원 원장님은 이제 취임을 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이 선교사 사회를 다 바꿔놓아야 합니다. 책임이 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세계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 세계 선교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 이것이 무엇이냐? 예수를 담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였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인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였느냐 저는 여기서 한 다섯 가지로 생각하고 싶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완전 복종했습니다. 순종이라고 우리 말에는 순종도 있고 복종도 있는데 때로는 복종이라는 말을 써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니까 순종은 좀 willingly 하게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은 순종과 복종을 동시에 하셨어요. 완전 Christ complete obedience to God.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히 복종하셨어요. 순종하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제는 내게 지나가기 사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그 마지막 십자가의 잔까지도 복종하셨어요. 우리는 모두가 복음을 복종하는 주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훌륭한 지식적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손과 발로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손과 발로 완전히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한 말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배는 드리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힘이 약해지고 있어요. 너무 약해지고 있어요. 기독교인은 많이 있는데 약해지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교회를 향하여 우르르 보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비판의 소리만 계속합니다.
우리 선교사 사회가 앞으로 교육을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재충전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복종하셨습니다. 지식의 재충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순종까지 재충전하는 그와 같은 교육의 시스템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에 대하여 완전히 이기셨어요. Christ constantly victory over Satan. 사탄에 대하여서 항상 이기셨어요. 여러분 구속 역사를 쭉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리고 예수님 탄생하기까지 얼마나 사탄이 자기의 볼사방이 깨지지 않도록 메시아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얼마나 가진 장난을 다 했는지를 우리가 구속 역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결국 태어나십니다. 태어나서도 많은 피난 사례를 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의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에도 계속해서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승리만 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의 어떤 속임수도 그리스도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항상 사탄을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 이겨야 된다.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기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으니 우리도 승리하였고 승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뭐냐? 아버지와 unbroken fellowship을 가졌어요. Christ unbroken fellowship with the Father. 하나님 아버지와 늘 자기도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2위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늘 기도하고 fellowship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려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네 번째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뭐냐? Christ's complete dependence on the Father.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히 의존하셨습니다. 완전히 신뢰하고 의존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시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을 의뢰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의존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의존하셨습니다. 의탁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그 인격적인 그 필요, 그 필요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많이 생각해 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을 택하셨어요. 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마태복음 3장 17절 보면 This is my beloved son. 이렇게 공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3장 17절에 With whom I am well pleased.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 자신이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과 뜻을 따라서 그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구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로 이 세상에서 영원없게 하였사오니, 이 말씀을 보면은 모든 그의 achievement, 그의 fulfillment가 아버지께서 주신 task만 이룬 거예요. 내 task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하신 그와 같은 이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의 이미지를 본받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조금 전에 한 것과 조금 중복사항이 됩니다만은 이것도 몇 가지가 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Incarnated 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거 아닙니까? 나처럼 되라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첫째 아담이 망쳐놓은 이 인간의 타락성을 둘째 아담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히 그의 십자가로서 완전히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설립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도로 찾는 도로 구원해내는 그와 같은 것을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 완전히 행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구원 그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두 기구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는 세상 정부라고 하는 기구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정부는 일반 계시에 해당한다면 교회는 특별 계시에 해당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통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세요. 우리 신자들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세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통치 그 기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끝이 나면 정부기구는 유엔을 포함해서 다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만은 완전히 살아서 들리워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영원하고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한 말씀이 결코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핀잔을 받고 비판을 받아도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왜? 예수님의 몸이니까.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돌진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인간의 모든 문제, 오리지널 씬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죄, 이 모든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해결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거 너무 감격스럽지 않아요? 다섯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와 함께 승천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놀라운 그 사실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91년도 한국 나오니까 뭐 장례식 한다고 뭐 목사님 돌아가셔도 또 장로님 돌아가셔도 다들 막 울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울지 말고 예수님 사람 장례하는데 장례식이라 하지 말고 이제는 천국 환송식이라고 하면 어떠냐. 근데 요즘 천국 환송식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천국 환송식, 천국으로 이사 가는데
왜 자꾸 울고 불고 야단이? 안 그래도 슬픈데. 예. 예. 참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신 게 뭐냐? 자기 자신의 이 self-centered pattern of life를 완전히 불식시키셨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다 그렇게 살고 계시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공부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재충전하는 것이 그 수를 본받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지의 사람들을 위해서 물론 나 자신을 위해서도 하지만 선교지의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더 발전하고 나만큼 선교지의 제자들이 자라잖아요. 선교지 제자들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가 자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새 피조물이 되게 하셨고 그 18절 보면 새 피조물들에게 주신 과업이 있더라고요. 그 과업이 뭐냐? The task of reconciliation, ministry of reconciliation. 화해의 직책을 주셨습니다. 저는 화해의 직책에 대해서 그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화해. 화해라는 것은 참 좋은 말입니다. 평화라는 말로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화해해야 되겠죠. 예수 믿는 순간에 화해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자신과 화해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은 옛자와 새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나는 내 속에 얼마나 많은 갈등을 일으킵니까? 새로운 자아가 승리할 때는 늘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옛자아가 내 새로운 자아를 누를 때는 마음속에 끊지 않습니다. 내 속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세요. 새로운 자아가 날마다 승리하는 기쁨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화해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내 가까운 이웃도 되고 우리 민족도 되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세계의 선교가 다른 사람들과 화합하기 위해서 지금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와 화합을 해야 합니다. 피조세계는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이런 이 문화명령 이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 살리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이와 같이 화해의 직책을 받은 우리 모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김희연 전 원장님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